네, 인공섬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한 곳만 공연 무대가 되는 건 아니죠. 상식을 깨는 콘서트 무대, 황석호 문화팀장이 소개합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단독주택. 철문에 단 예쁘장한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약간의 회비를 받습니다. 연주자들에게 얼마간 개런티도 주고 이런저런 비용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두 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 공연장은 2층 거실과 방을 터서 만들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앉은 사람들. 내뿜는 체열만으로도 후끈거리는 여름날 저녁. 어쩐지 낯설지 않은 아이리시 선율이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됩니다. 서먹한 거리감을 주는 무대가 없기에 연주자와 관객은 피부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큰 극장에서는 객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혼자 독백인 거죠. 여기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피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집의 콘서트 역사는 만 5년. 지금까지 약 160차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클래식에서 인디랜드 공연에 이르기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쉬는 시간에 간단한 안주와 아일랜드의 흑맥주가 나왔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 그냥 흥겹게 따라 살 수 있고 동화되는 것 같아요. 쉽게. 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열기는 웬만한 대중음악 콘서트장 못지않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내년 8월까지 공연 예약이 찼습니다. 탁탁한 일상을 사는 도시 사람들이 가식 없고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그만큼 목말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황석호입니다.